네, 안녕하세요. 윤성호 역을 맡았던 원진아입니다. 저희 촬영이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작년 더울 때부터 겨울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즐겁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드라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을 모두 찾으시길 바랍니다. 현승 씨, 정말 같이 해서 정말 1도 후회 없이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들이 좀 많았어요. 같이 맞춰가는 과정도 되게 즐거웠고, 현장 분위기도 너무 주도를 잘 해줘서, 그것 때문에 좀더 밝은 분위기에서 촬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즐거운 기억이 더 많았기를 바라면서, 고생했어요, 현승 씨. 고생했어. 저는 굳이 한 분을 꼽자고 하면 너무 어려운데, 저희의 숨은 공신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저희 메이킹 기사님. 저는 이렇게 드라마 찍으면서 메이킹을 보는 재미가 또 따로 있구나. 저도 보면서 너무 재밌고, 저희 이거 촬영하면서 있었던 그 과정들을 재밌게 추억으로 남겨주셔서, 저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해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드라마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뭔가 사랑을 찾아가는 자신감이라든지 또 항상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마음 따뜻한 드라마이셨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좀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에서 최현승 맡았던 로운입니다. 대본 리딩을 하고 감독님도 만나 뵙고 캐릭터 잡고 한지 거의 8개월 됐네요. 이렇게 8개월 동안 현승이를 쭉 따라가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고 너무 재미있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이 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끝나게 돼서 되게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아직은 잘 실감이 안 나네요. 네, 일단 지난 날 너무 고맙고 대본에 없는 것들도 같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잘 불어넣어 준것 같은데 그 속에는 사실 지난 나가 열심히 옆에서 도와준 것도 있고 많이 맞춰주는 부분도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고마워요 선배. 이렇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 현욱이 형. 그려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털어주기도 했고 형도 많이 맞춰주고 받쳐주고 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 고맙고 사실 안 감사한 분들이 정말 없을 정도로 현장 나가는 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좋은 분들이랑 같이 좋은 작품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없지만 제 고민과 제 연기를 봐주실 여러분들이 없다면 제가 연기를 할수 있을까라는 어떠한 감사함과 소중함도 많이 들게 한 작품이었고 이제는 안주하지 않고 겸손하게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JTBC 드라마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에서 이재신 역할을 맡은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는데 드라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화도 나셨을 거고, 근데 좀 이렇게 다들 어려운 시기에 저를 욕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속 시원하게 화풀이가 되셨으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주야, 이번 생은 함께 하지 못했지만 다음 생엔 우리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송아야, 이번 생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했지만 다음 생엔 꼭 행복했으면 좋겠고, 현승 씨, 우리 이번 생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다음 생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여서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많이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저희 드라마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조금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보내주신 성원과 응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효주 역을 맡은 이주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일단 시감이 안 나고요. 이게 마지막인 것 같지 않네요. 내일도 촬영을 할것 같아요. 시원하기도 하고, 아직
실감이 안 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재신 오빠, 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았고 나 그렇게 무서운 애 아니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끌라라팀 윤송아 씨, 제가 오해해서 죄송하고요. 감정이 너무 격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 나중에 친하게 지내요. 미안해요. 저희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를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정말 좋은 추억이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좋은 추억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 이효주도 오래오래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